동창 맞지? 나 초등학교 동창이잖아. 깨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예방정 PD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승민이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콘텐츠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요, 회의하기 전 간략하게 승민이에게 실험 카메라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기억 안 나는 초등학교 동창이 엄청난 미녀라면? 승민이의 고향은 경기도 일산이라 일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요, 미녀분이 승민이에게 어? 너 정승민 아니야? 라며 본인을 동창이라고 말한 후에 승빈이가 걸려들면 일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교 이름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초면인 동창이 엄청난 미녀일 때 승빈이의 반응이 어떨지 함께 보시죠. 야무지게! 안녕하세요. 저 따뜻한 라떼 하나만 주세요. 이거 QR 먼저 해야 되죠? 네. 여보세요? 어디쯤이야? 한남대교? 야, 신사역 거기 막히던데. 나도 거기서 한 15분 걸렸는데. 거기 차 엄청 많아. 좌회전하는 거 지금 빡세. 너 한 20분 걸리겠네, 한남대교로. 천천히 와, 천천히. 야, 아니, 아까 못 물어봐가지고. 너 뭐 마실 거야? 아, 그러면 한 도착하기 5분 전에 전화해. 그때 시키게. 나 그리고 밖에 앉아있다. 여보세요? 야, 폴이 내 홀에, 홀 쪽에 앉아 있었는데 추워가지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? 안에 룸 있는데 있잖아, 여기. 어디로? 걸로 와. 도착하기 전에 전화해. 오케이. 초등학교? 응. 잠깐만.
아니 어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. 아, 어 알아. 아, 알지. 아, 아니, 깜짝이야. 지금 당황스러워서 순간 기억이 안 났었는데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. 내 이름 뭔데? 너? 응. 김, 그, 아, 잠깐만, 잠깐만. 내가 알 수 있어. 김씨잖아, 김. 나 박씨인데? 박씨야? 미안하다. 내가, 아니,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기억이. 아, 박씨였구나. 아는데? 아는데? 박하얀. 하예! 어 맞다! 박하예! 박하얀. 박하얀. 아, 얀. 얀. 하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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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안하다.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헷갈린다. 아 맞다 맞다. 하얀. 하얀이 박하얀. 박하얀. 어 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예 기억을 하고 있어. 신기하다.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. 너 요즘 어떻게 지내? 아 나는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개그맨 됐어. 꽤 됐어. 24살에 돼가지고 개콘을 원래 하다가 지금은 유튜브 하고 있거든. 아 채널 이름이 뭔데? 깨방정. 막 깨방정 떠나. 구독해줘. 구독해야겠다. 아 고마워. 아, 고마워. 너무 신기하다. 근데 진짜 너는 좋은 일 변한 게 없다. 초딩때랑? 완전 그대로야. 깜짝 놀랐어. 맞아 나 그냥 젖살만 이렇게 좀 빠지고. 완전 맞아, 그대로야. 아 진짜? 아 근데 너도 그래. 내 기억에 너 어릴 때 인기 되게 많았었거든. 왜냐면 얼굴 이쁘고 학교 얼짱으로 유명했잖아. 너 되게 그때부터 막 날씬하고 막 늘씬하고 이래가지고 엄청 막, 그 막 중학생 오빠들도 막 너 다 좋아하고 막. 나 30kg 됐는데. 초등학교 때 뺐다는 거지? 아니 아니 성인 되고 나서 30kg 뺐어. 아 맞다 어릴 때 통통했지. 야 기억난다 기억난다. 아 기억나. 하얀인데 너 막 통통해가지고 눈 오는 날에 내가 막 하얀 눈 그 눈사람 만들면 이거 너라고 내가 막 그랬. 아닌 것 같은데. 아 아니었어? 아 진짜 미안해. 아 아니야 괜찮아. 그럴 수도 있지. 아, 미안하다 진짜. 그럴 수도 있지. 괜찮아. 기억력이 잘 안 좋아. 너 남자친구는 있어? 지금 없어? 없어. 아 진짜? 아 그러면 어디 살아 지금? 어? 나 그때 거기 살아. 원래 거기 살아. 너는? 나는 이사를 갔거든? 원래 계속 우리 그 동네에 살다가 작년에 이사를 했어. 그래서 지금은 여의도 살고 있거든. 너 원래 여의도 살았었잖아. 여의도? 우리가 여의도 초등학교 나왔잖아. 그러니까 맞다. 그러니까 오해하지만, 그러니까 내 말은 여의도가 크잖아. 여의도 안에서 여의도로 이제 이사를 간 건데 지금은 나 혼자 나왔다 이거야.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옛날에 살던 그. 근데 30kg를 성인 되고 나서 이렇게 뺀 거야? 응. 와 어떻게 30kg를 빼? 내가 사실 추면서 살을 뺐거든. 춤? 응. 춤추면서 살을 뺐거든. 뭐 클럽 다닌 거야? 아니야. 진짜 춤을? 진짜 춤. 거야? 진짜 춤. 춤으로 근데 30kg 뺄 수가 있어? 디스코 춤 알아? 디스코.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알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처음 뵙겠습니다. 우리 처음 뵙 맞죠? 네, 처음 뵙는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수만 계속해도 되겠네. 피디님이. 그럼 아까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지금? 그게? 네, 여기 다 설치되어 있어요. 동갑 아닌 건가요? 몇 살이에요? 저 27살. 저 몇 살인지 아세요? 30살? 31. 4살 차이가 원래 동갑 안 보는. 안녕히 계세요? 아니 어디 가요? 이제 와놓고. 안녕히 계세요. 저보다 밥 먹었어요? 저요? 이제 먹으러 가요. 뭐 먹고 싶어요? 제일 비싼 걸로? 잠깐만. 피디님이 안 오시나? 집에 가라고 하면 돼. 집에 가라고 하면 돼. 아 그럼 일단 문 닫자. 아 네. 저 재밌었어요. 네.